아무래도 휴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테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2차 전지예요. 그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뭐 NFT도 있고 뭐 메타버스도 있고 있지만은 사실은 외국인과 우리 또 국내의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열심히 사서 매매를 했던 것은 2차 전지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가 기회다. 자, 그 중에서 저는 2차 전지 전지박에 대해서 좀 예, 좀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지박. 이 전지박이 뭐냐 하면은 그 충전 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 음극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 뭐 구리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구리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전지박이 좀 우리가 좀 2차 전지 전지박에 신경을 더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들. 대표 종목 네. 있죠. 뭐 그 저 일진 뭐 한번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네. 예, 그죠?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 눌렀을 때 공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갑니다. 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눌러주는 포인트 나오는데 관심 있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님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 아까 우리 보시면 오늘 한 2.5% 정도 눌림목 정도 수준이 되네요. 네. 좋고요. 아까 동원 아까 동원 그 시스템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지막 관련된 그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지금 언급하셨던 종목 중에 가장 네. 선호하신 종목 좀 추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기존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엄청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잘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쉬어갈 때마다 사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좀 샀으면 좋겠다. 많이 쉬었던 종목,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오늘처럼 2.6% 빠졌을 때 아, 좀 쉴 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는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드리고요. 4분기 때부터요. 신규 라인이 가동이 돼요. 신규 라인 가동이 되면은 점진적인 분기별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증설 이슈 나오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증설되어서 라인이 가동이 되면은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더불어서 2022년, 2023년 합산 캐파가 각각 4만 톤, 내년에 4만 톤, 내후년에 7만 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고객사 LG화학의 기존 물량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핵심 고객사인 삼성 SDI의 본격적인 EV 물량 전환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또 이 회사가 MLCC도 해요. 삼성전기처럼 네. 필름 사업부인데요. 풀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라인은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300억 전후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짝 눌러졌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48,500원 정도 해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하방만 제안할게요. 44,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십시오.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 대응을 하십시오.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추세 대응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짠 뜨거운 캠트로닉스, 그러니까 FK 이슈 관련 종목을 좀 봐주셨는데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에서는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네.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